자, 스테이랑 수다 타임.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마음껏 하시오. 혹시 취했니? 아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No. Ah! What the fuck? For fuck's sake! Fucking come on! No! Don't fucking jump at me! 캡처 타임? 울프 귀, 윙크, 허그, 큰 하트, 오케이. 아, 난 괜찮나. 자, 울프 귀, 윙크, 허그. 어제 가슴에서, 아씨, 아프네. 이거 풀어야 되는데. 다음 뭐야? 큰 하트? 큰 하트. 됐다. 풀어야 돼. 올해도 작업해? 해야 되긴 하는데. 와, 3.5km 뛰었다고? 잘했네. 애들은 한 10km씩 뛰는 것 같긴 하던데. 파이팅. 우리 집? 막 엄청 이쁘게 꾸미진 않았는데. 그냥 깔끔하게. 깔끔한 걸 좋아해서. 아, 근데 이엔이도 진짜 깔끔하긴 해요. 나도 편하고 이엔이도 편한 것 같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살기 좋은 깔끔한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걸 최대한 맞춰주려고 이제 항상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스케줄 없거나 하면은 전 진짜 그냥 집에만 있어서 나름 이상한 취미가 생기긴 했어요. 그냥 집에서 청소하기, 빨래도 하고 청소기 돌리고 뭐 약간 향초 피우고 약간 이런 거 이런 걸 좋아하긴 해. 자, 나 궁금한 게 있어. 그 가려져 있는 The sun will always be the way that after the rain 가사가 용구의 파트야? 찬의 파트인 줄 찬의 목소리는 닮았는데. 아니야, 그 진짜 용구의 파트예요. 슬래시 비하인드? 아, 노트북이라도 있었으면 다 들려줄 거예요. 슬래시 사실 되게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은데, 독특한 얘기라 해도. 애들이 녹음을 너무 잘해서 좋긴 했어. 슬래시. 아, MBTI 검사. 오케이. 이거 영어로 하는데 괜찮죠? 한국어로 해볼까? 아, 한번 해보자 그래. 자, 테스트 시작.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아, 요새? 딱히? 아, 요새? 아, 딱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이게 왜 어렵냐?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렇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그 정도는 아니다.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 아, 아닌데. 벼락치기의 왕인데. 근데 뭐 하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이 이야기와 감정이 마음에 더 와닿는다. 근데 숫자나 데이터는 팩트잖아. 사람들이 이야기와 감정이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저는 마음이 흔들려요. 일자리는 목록 등기를 체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잠깐만. 일자리는 목록 등기를 체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맞긴 해.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당연하지.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근데 불편하지 않긴 해.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런 거 완전 관심 있지. 아유, 꽤 오래 걸리겠는데? 괜찮아요?
4.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 따라 사실 우선하다. 그러지 않다.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많다라는 거지. 드물다라는 단어를 잘 모르긴 하네. 조금 어색하네. 아! 드물다! 적다! 역시 스키스키. Thank you very much. 어... 경우는 드물다. 그렇지 않다.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 인정. 완전한 솔직함보다 세심함을 우선시한다. 스테이 도와줘! 애들이 사진 올렸구나. 귀엽네. 언제 또 찍었대 이거? 솔직한데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안 솔직해진다. 아 오케이. 근데 약간 장난식으로 솔직함을 많이 쓰긴 해요. 약간 뭐 친구가 옷이 입었는데 별로야. 근데 이제 진짜 친구니까 장난으로 이거 진짜 별론데? 그러면 이제 뭐 진짜로 하면 아 장난 잘 어울려. 탐구할 새로운 경험, 지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아, 예스, 맞아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걱정 많이 하지. 단체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나 행동을 더 좋아한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냥 애들이랑 뭘 하도 좋고 집에 뭐 혼자 있으면은 그냥 혼자서 뭐 하고 그리고 막 애들도 또 막 찾으면 그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약간 너무 그 애매한데? 가운데 내가 소설가로 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있긴 해.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한다. 이거 왜 어렵냐? 이게 생각할수록 어렵네. 헷갈려. 아 스키지기 스테이 도와줘. 내가 정하면 빠른데 사람들 의견 다 들어주는지. 아이 그럼 당연히 사람들 의견 들어야지.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다! 당연하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아 이거는... 뭐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딱히 싸우는 걸 안 좋아해서 그래도 그 상대편의 감정을 또 지켜주려 하긴 하지.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긴 하는데 뭐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가운데.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있다. 아 뭐 옛날에 예민할 때 좀 그러긴 했는데 요새는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약간 참여하지 않는다. 역시 스키지기밖에 없다.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다. 아 이거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토론하는 걸 약간 좋아하긴 한데 윤리적 딜레마? 이건 스테이한테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어 뭐야? 아 배터리? 됐다. 괜찮은가요? 근데 약간 조명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됐다. 도와줘. 철학적인 내용. 아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재밌지. 다음. 자 이제 50%야. 자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뭐냐 애들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애들이 없으면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아 이거 참 애매하네. 가운데.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지루해하거나 흥미를 잃는다. 어 딱 그렇진 않은데 이론적으로 가는 것도 재밌는데.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이게 사실과 감정이 이렇게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데 사실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거잖아. 아닌가? 가운데.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딱히 학교도 다니고 어? 연습생 회사도 겁나 잘 다녔으니까 어렵지 않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 그렇지 않다.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뭐 그런 애들 있고 그런 애들 없고 아니 없고 뭐 가운데 글쓰기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예. 예 그렇다. 보통 감정적인 인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한다. 하 어려운데 왜 어렵냐? 스택 예시 한 번만. 아 예를 들면 그런 거. 팀플할 때 이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팀플에 넣을 것인지 지금 현존을 못해서 안 넣을 것인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약간 운 좋으면 겁나 잘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경력을 봐 아니면 내 느낌을 봐?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아 뭔가 아 잘할 것 같은데 약간 내 감을 느끼냐 아니면 그 사람의 전적을 느끼냐. 씨 어려운데? 나는 우리 애들 뽑을 때 감으로 뽑긴 했어. 그래!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여행 외에 네.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아, 그렇지 않다. 전화 걸 얘를 꺼린다. 약간 좀 불편해한다? 그렇지 않다. 생소한 아이디어, 관점을 탐구하는 일을 좋아한다. 좋지. 방금 만난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게 다르지. 이 사람 착하면 뭐 그래야 뭐 친해질 수 있지. 근데 막 처음부터 막 엄청 무례하고 막 엄청 루드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친해져? 이거 질문이 너무 좀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안 친해지는 거고 어? 마음에 들면 어? 친해지고, 응? 가운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다.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다.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이 휘둘린다. 그렇지 않다.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보다는 관련자들의 감정에 집중한다. 그치. 다수의 의견을 웬만하면 항상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근데 그 다수의 결정이 뭔가 내가 생각해도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설득은 하려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막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다수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하지. 근데 그게 아니면 어이씨 어렵다. 가운데.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그렇지 않다.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고 한다. 그렇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네, 딱히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게 왜 시간 낭비야?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머리도 돌고 막 생각도 하고 그러면 막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에 마음이 더 끌린다. 가운데.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근거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추가적인 근거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아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내가 좀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좀 생기긴 하는데.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아니야 내가 맞아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납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거의 다 왔어. 격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 뭐 예를 들어 뭐 주변 뭐 어떤 친구가 울고 있으면 나도 울어야 되는 건가? 가운데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한다. 아,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일을 선호한다. 아, 약간 이거 개발 위주로 생각하면은 창의적인 게 필요하긴 해. 아, 가운데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부기지기 추론이 무엇인가? 아!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어! 아니야 또 그렇진 않아!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테스트 결과?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아! 바뀌지가 않다고! 똑같아! 똑같아!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나 바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딱 그거네요. 이랑 아이 뭔가 간당간당하고 N은 거의 N이고 F랑 T도 간당간당하고 J도 J고 나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안 바뀌냐? 아 진짜 바뀔 줄 알았는데? I랑 T로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 맞아 나 ENFJ라서 INFP랑 잘 맞는다더라. 아무튼 찬이 오늘 집 언제 갈 생각이야? 여기가 내 집인데? 여기 집이잖아 집 JYP 집. 아, 술 가야 되긴 해요. 좋았어. 자 그럼 간다잉. 이거 매운 거 먹어서 지금 화장 다 던진 거 같은데? 빠잉 안녕 뿅. Beautiful.